2022 K3 리그 18라운드 경주한 수원과 부산 교통공사의 맞대결 경주 시민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유채용입니다. 양 팀의 순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리그 5위와 7위의 두 팀인데요. 경주 시민축구단입니다. 김태훈 골키퍼, 변준범, 윤병권, 손경환, 장지성, 김재헌, 양준모, 조우진, 김재민, 김한성, 서동현 선수가 출격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원정팀 부산교통공사 축구단입니다. 박청혁 골키퍼, 안재훈, 김민준, 노동건, 박태용, 정현식, 이재승, 박창우, 김소웅, 이민우, 황건혁 선수가 김기화 감독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두 팀의 전반전 시작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홈팀 경주한수원, 화면 오른쪽이 원정팀 부산교통공사입니다. 안재훈이 프리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띄워줬는데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오른쪽 박스 안에서 일단 접었습니다. 그리고 패스 연결됩니다. 슈팅! 골! 선제골은 부산교통공사가 가져갑니다. 10번 이민호 빠른 시간에 득점을 기록합니다. 전반 5분이 되기 전에 깔끔하게 집어넣었던 선제골. 아, 이민우 선수 시작과 함께 날카로운 돌파를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직접 슈팅 그리고 득점까지 나왔습니다. 여기서 공을 끝까지 지켜냈고요. 깔끔하게 줬습니다. 이민우의 왼발 땅볼 슈팅이 정확하게 골망을 갈랐습니다. 여기서 또 프리킥 마스터들은 허리를 찔러서 직접 슛을 하기도 하고요. 올려줍니다. 네, 흘렀는데요. 살아있습니다. 슈팅! 막았습니다. 아, 정말 강력한 오른발이었는데요. 아, 김재민 선수 거의 맞고 죽어라 급이었거든요. 이걸 박청유가 막았습니다. 박스 안에서 혼전 상황이었습니다. 공이 애매하게 흐르면서 자, 김재민이 한번 접고 직접 슛. 아, 2대1 패스 연결됩니다. 계속 밀고 가는 양준모 한번 접고 양준모 박스 안에 선수들 많은데요. 침투 패스 연결됩니다. 골! 경주한 수원 동점을 만듭니다. 조우진의 하트 셀레브레이션. 아, 결국은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몰아쳤던 경주였거든요. 이제 방점을 찍습니다. 자, 그리고 아, 양준모가 여기서 내줬고요. 손경환의 기가 막힌 침투 패스. 조우진 한번 접어놓고 파포스트를 노렸습니다. 정말 좋은 과정이었죠. 박스 안에서의 조우진 선수의 움직임을 보시면 네, 정말 좋았어요. 오프사이드 트랩을 완전히 깨부셨고요. 손경환과 조우진의 합작품 경주한 수원과 부산 교통공사의 18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은 1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휘슬은 울렸고요. 양팀의 후반전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왼쪽이 부산 교통공사, 화면 오른쪽이 경주한 수원입니다. 그만큼 키커들이 많은 부산교통공사인데 자, 오른발 약간 벗어납니다. 안재훈의 직접 슈팅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왼쪽 포스트를 보면서 때렸는데 두 시즌 연속 FA컵을 빛내주는 역할을 맡아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찬 공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 조우진의 크로스! 골! 레인메이커 서동현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팀은 경주한 수원. 조우진의 크로스 날카롭게 연결이 됐고 서동현은 툭 밀어넣었습니다. 롱패스를 받았던 조우진, 여기서의 크로스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키퍼와 수비를 통과했고 서동현은 아무도 없는 골문에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네, 그만큼 크로스의
궤적을 예측하기가 수비수와 키퍼 모두 어려웠습니다. 공을 가져오고 있는 부산. 자, 여기서 띄워줍니다. 오른쪽 한번 접고 왼발 살짝 벗어납니다. 김소웅 오늘 날카로운데요. 마무리가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과정장체는 상당히 날카로웠거든요. 이민우의 툭 찔러주는 패스 여기서 정말 잘 접었어요. 그리고 왼발 각도를 만들었는데 조금 벗어났습니다. 부산은 임유석, 신현중, 한건용 선수를 교체 투입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공간이 열리죠. 왼쪽을 봤습니다. 조건규 띄워줍니다. 골! 서동현이 다시 한번 터집니다. 두 번째 득점 서동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인메이커가 두 골을 만듭니다. 아, 경주 시민운동장 비가 내리지 않는 날씨인데 서동현은 단비를 내리게 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 날카로운 크로스가 올라왔고 득점까지 나왔는데요. 점수차가 두 점 차가 되면서 경주는 다소 여유롭게 남은 시간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데뷔전인 조건규입니다. 여기서의 크로스, 그리고 서동현의 왼발. 조건규는 데뷔전에서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서동현의 오늘 경기 두 번째 골, 그리고 시즌 10번째 골이 나오면서 득점 공동 1위가 됐습니다. 이 선수 막을 수가 없습니다. K3리그 18라운드 경주한수원축구단과 부산교통공사의 맞대결은 경주한수원축구단이 3-1 두 점차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